아빠 유튜브 보려면 뭐 눌러야 돼? 뭐냐냐 알림 버튼. 그리고 또 구독도 눌러야 되지. 응. 그리고 좋아요는 눌러야 돼? 안 눌러야 돼? 좋아요 눌러야 돼. 그치? 네. 애도 알아, 애도. 기억이 나무처럼 비오던 그 어느 날 너를 갖게 해달라 빌던 그 밤을. 야 이게 다시 올라오겠다. 야 가사 바뀌고 너무 좋은데? 나 다 죽었어. 오늘 전화위복이다 이게. 이제 정말로 못 보게 돼 내가 미안해요. 더 많이 사랑하기. 부드럽게. 이제 정말로 못 보게 돼 내가 미안해요. 더 많이 사랑하기. 어느 날 흐르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이해 못할 유치한 일들이 있을까 비웃었었지. 나에게도 존재할 이 끔찍한 날들을 그땐 몰라. 때를 했잖아 나잖아 거기. 그녀를 떠나려 했던 나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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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와 별 다르지 않은 오늘 그저 평범한 하루. Oh, 그립지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도 한몫했네. 아, 그 눈부신 햇살마저 내 입꼬리를 울리게 해. 이 순간 너를 보고 있는 내 다를 것 없는 오늘 쳇바퀴 같은 하루. 우와, 기분이 참 좋은 아침 내 미소는 즐거운 길 덕분이네. 스치는 사람들 다 아는 이웃 마냥 친근해. 이 순간 너와 함께
어? 좀 10점 프로 저는 이제 기가가 제일 큰 거 1테라 몇 기가 있어요? 저요? 근데 1테라가 팔아요? 저 사진은 안 찍어서 테라 안 했어요.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. 지리야. 네. 몇 살이니? 그럼 뭐라고 한다? 제 나이는 0살보다는 많지만 무한대보다는 적어요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이렇게 나와. 시리아. 네. 어디 살아? 되게 귀찮은 대답이야. 어디 살아? 여기요? 요즘에 똑똑해져서 본인 음성만 낸식이 더 시리아. 주인 그래요? 안 돼. 제가 불러볼까요? 해봐. 해봐. 시리아. 너 실망이야. 시리아. 네. 실망이야. 저 역시 완벽하지는 않아요. 저는 제 잘못해서 다른 어머니가. 너무 웃겨. 너무 멋있다. 난 도깨비 동생 먹깨비야. 먹깨비. 바로 첫 등장하는 씬이구나. 여기서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멈춰있는 사람들이나 뭐 커플이 등장하거나. 지난 10집 정규 앨범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미니 앨범인데 다른 점은 없어요. 비슷해요. 근데. 가사가 틀리지 뭐. 코드도 틀리고. 듣기 좋을걸? 저는 비슷한데 들으시는 우리 지인분들 먼저 이제 문서를 했을 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뭐다 들으시죠? 좋더라고요. 여태까지 제가 녹음을 진짜 많이 한 게 완곡을 불러놓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부르고 한 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세 번 불러봤어요. 세 번. 내가 저지른 사랑, 또다시 사랑, 소주 한 잔. 그게 세 번도 아니야. 그냥 두 번 부르고 조금 수정하고 이게 제일 많이 불러봤던 건데 네 곡을 부르면서 총 20번 이상을 부른 것 같아요. 발라드 세 곡을 거의 뭐 한 18번을 부른 것 같아요. 한 곡당 뭐 한 7, 8번씩 부른 것 같아요. 안 높게 들으실 거예요. 근데 진짜 높아요. 안 낮게 들으실 거예요. 근데 진짜 낮아요. 같이 좀 부르려고 많이 맞춰서 녹음을 했어요. 타이틀곡은 아니라 실려있는 나머지 세 곡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들으시기에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제가 매일 하던 게 이별 이야기 또 사랑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뭐 트로트가 싫어라든지 뭐 소확행이라든지 그런 노래가 이번에도 있잖아요. 그냥 좋은 날 다른 곡들도 좋으니 타이틀곡만 듣지 마시고 다른 곡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또 애들하고 먹고 살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진짜 다음 앨범 때는 진짜 정규 앨범 또 내야 되니까 지금처럼 사랑해주셔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부산들 많았어. 잘 돼가. 노래도 녹음하러 가야 돼 이제 또. 힘이 나와서 나와. 이제 깰 시간이니까.
구독, 좋아요, 알림.